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와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가 그 와인 냉장고를 이제 생일 선물로 하나 받았습니다. 와이프한테. 그래서 이제 와인을 이제 채우려고 와인 냉장고 요 조그만한 거 11만 얼마인가 합니다. 이렇게 6병 와인 6병 들어가는 거 캐리어 이제 뭐 이렇게 메이커가 많습니다. 뭐 LG도 있고 뭐 오마이트만 이제 메이커들이 있는데 캐리어에서 나온 게 제일 그 싸고 또 가격 이렇게 아담한 게 그냥 작으니까 뭐 소음도 거의 없고 제가 쓰기에는 뭐 제가 하룻밤에 뭐 와인을 6병씩 먹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뭐 깨끗하면 이제 뭐 한 잔 뭐 두 잔 이렇게 안 먹으니까 뭐 그게 제일 적당해서 이제 그걸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맥주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 맥주 먹으면 살찐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가볍게 이제 술 한잔 할 때는 이제 와인을 앞으로 이제 먹어봐야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와인 냉장고 하나 받고 선물 받고 거기다가 와인을 이제 몇 병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집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가니까 이게 1 플러스 1입니다. 요거 한 병에 9,900원이에요. 예, 9,900원인데 이제 요거 하나 사면 요거 하나를 끼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 이제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지금 행사 기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뭐 그 뒤에 적힌 글이 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하여간 뭐 하여간 어려운 말들 뭐 스위트니 뭐 드라이니 뭐 이제 뭐 하여간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거기 와인 파는 아가씨한테 이제 물어봤었어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배웠는데 드라이라는 거는 단맛이 없는 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와인 중에서 포도주 이게 포도주죠. 포도주 중에서 이제 좀 약간 씹은 거, 단맛이 없는 거 이제 그걸 뭐 드라이라고 이제 하고 뭐 약간 단맛이 있는 거는 뭐 스위트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포도주, 그다음 하얀 포도주, 화이트 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도 뭐 맨날 이 맥주만 먹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전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요 현미경 앞에 이제 제가 왔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게 9,900원에 1 플러스 1이니까 한 개 한 4,000원? 이제 4,000 얼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와인 하면 뭐 또 좀 비싸고 뭐 이런 거는 되게 비싸죠. 근데 이거 비싼 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홀짝 먹고 나면 맥주는 그래도 마트 가면 그 만 원에 네 개 줍니다. 수입 맥주 이만큼 큰 거 만 원에 네 개인데 이게 와인 한 병에 뭐 4만 원, 5만 원 이러면 저거 또 덩치가 있다 보니까 또 주량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술값 때문에 그들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한테는 이 9,900원짜리 그것도 1 플러스 1이 이제 맞는 것 같아서 이걸 샀습니다. 두 병 지금 냉장고에 넣어놔서 지금 온도 요 해가지고 이제 되게 딱 먹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이 싸구려 와인을 그러니까 쌍거리가 지금 싸구려 와인인데 싸구려 와인을 그 한 4, 5만 원짜리 와인 맛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실험을 제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앞으로 계속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한 명을 제가 따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꼽아놨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아, 땄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병 땄고 이것도 샀습니다. 2만 얼마인가? 좀 큰 걸로 하나 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유원 플러스균. 이제 앞에는 이제 유인균도 이제 물론 발효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이제 유인균도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균입니다만은, 저 유인균은 한 통에 6만원, 이거는 한 통에 18만원입니다. 네, 엄청나게 한 3배 정도 비싸죠. 물론 양도 이제 한 배 반 정도 더 많은데, 아무래도 비싼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유원 프로스균을, 요 안에 1g 짜리 스푼이 있습니다. 요 스푼을 딱 떠가지고 1g 요거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그 저희들이 발효를 할 때 이제 과일류 이제 당류가 있는 과일류 이제 발효가 잘 되는 거 그런 거는 1kg에 1g 정도 넣는데 이제 당류가 없으면 이제 뭐 조금 더 균을 많이 넣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게 500ml 750ml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 스푼 이제 그러니까 1000ml에 1g 정도를 사용하니까 750ml에 1g 정도 같으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스푼 정도 이제 넣었죠. 넣고 이제 저 콜크 뚜껑을 또 쓰기는 하니까 요 이제 플라스틱 뚜껑이 있습니다. 요것도 샀습니다. 뭐 한 3,000원인가 4,000원 이렇게 하는 걸 요거를 한번 요렇게 이걸 어떻게 닫는 거죠? 이거가 닿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네요. 설명서는 이렇게 하면 닫혔습니다. 이렇게 처음 해봐가지고 맞네요. 이렇게 확실히 닫혔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 한 2-3천 원 제가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유원 프로스균 발효 종자균이죠. 요걸 여기에 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제 실험은 요걸 이제 금방 넣어 가지고는 이제 발효가 금방 안 되니까 요걸 이제 24시간 이제 내일 또 제가 올 겁니다. 24시간 뒤에 와인 맛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48시간 뒤에 와인 맛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72시간,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 와인을 따면, 이걸 따면 이제 일주일 안에 다 먹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공기, 이제 따고 나면 공기가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게 계속 이제 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주일 안에 다 먹어야 된다니까,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까지 해가지고, 요걸 나눠서, 제가, 맛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촬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혀 안 딴 거죠. 네, 요거는 이제 그 균을 이제 우리 유원 플러스 균을 넣지 않은 겁니다. 넣지 않은 건데 이제 요거 이제 원에 한번 이제 넣지 않은 거 한번 먹고 이제 요거 한번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해가지고 날짜별로 여러분한테 제가 맛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900원에 1 플러스 1 하는 싸구려 와인이 다시 이제 이 좋은 그런 유원 프로스균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이게 발효가 되는 거죠. 발효가 되면서 맛들이 저는 더 부드러워지고 깊어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또 진짜로 그런지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해보고 그리고 이제 와인이나 커피나 이런 건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제 입에 맞대가 또 여러분 입에 꼭 맞으란 그런 건 없죠. 그래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부드럽고 좀 깊은 맛 이제 이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싼 와인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죠. 이게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와인의 그 맛들이 이렇게 이제 와인도 결국 발효주 아닙니까? 포도주를 발효시킨 거니까 발효주들은 세월이 지나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깊어집니다.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와인도 좀 오래된 거, 또 발효가 잘 된 거, 이런 거는 맛이 부드럽고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뭐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싸구려 와인을 종자균을 사용을 하면 이제 발효가 빨리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진행이 되어서 맛이 부드럽고 깊어질 거다. 그 실험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또 실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제보고 하도 말 많다고 그래서 영상을 좀 짤막짤막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